네, 이틀에 걸쳐서 아이패밀리 SC 공모청약이 진행됐었는데 흥행에 실패했다고요. 이 소식은 이혜라 기자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쩌다 보니 제가 공모주 관련해서 소식을 많이 그러니까요.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 아이패밀리 SC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거쳐서 일반 청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연예인 대표라고 해서 좀 눈길을 끌었던 그런 업체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청약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경쟁률이 20대 1, 그리고 증거금은 534억 원 수준을 모았다라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올해 공모주 가운데 흥행에 실패했던 그런 몇 업체가 있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7대 1, 그리고 뭐 K카도 8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으니까 이것보다는 경쟁률이 조금은 높았는데, 최근에 있었던 롯데렌탈 65대 1 수준 기록했던 것보다는 낮았다. 좀 흥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간략히 우선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이웨딩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웨딩 사업으로 시작을 한 업체인데, 2012년에 화장품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2016 2016년 롬앤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이것이 이제 신의 한 수였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업체입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20여 개국에 판매를 확대를 하면서 뭐 화장품 부문의 매출이 전체 매출을 좀 견인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19년과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씩 증가를 했으니까요.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업체인데, 일단 업체 쪽에서는 공모 자금을 브랜드사 투자나 협업, 그리고 코스메슈티컬이라고 해서 의약 화장품이라든지 색조, 기초 브랜드 신규 개발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웨딩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플랫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 이러한 포부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외면을 좀 받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아니시지만 연예인 출신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처럼 이제 최신화 연씨 맞아요, 맞아요. 남편이라고 그걸 또 하더라고요. 알려준 분이고 저처럼 연식이 되신 분들은 네. 이분의 노래를 알죠. 개꿈이라는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있어요? 저랑 김태욱 세대가 대표. 같은 걸로 알고 좀 있었는데 조금 다르죠. 다른가 보네요. 묻어가고 싶지만 팩트는 그렇습니다. 자, 앞서 그 기관 수요 예측부터 좀 저조했잖아요. 그래서 네. 공모가를 낮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아이패밀리 SC의 일반 청약 좀 분위기 이미 흥행에 실패할 것이다, 이런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공모주 청약하실 때 기관들이 어떻게 했냐, 경쟁률이나 뭐 의무 보유 확약 그런 비율 보고 하시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관 수요 예측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 100 87곳이 참여를 했는데요. 63대 1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IPO 종목 가운데 뭐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 기업은 뭐 1000대 1을 훨씬 넘기도 했었으니까 그것과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결국에 좀 따져보면 기관 투자자 10곳 가운데 8곳이 아이패밀리 SC 공모가를 공모가 하단 3만 9천 원 미만으로 적어낸 것으로 보이고, 또 의무 보유 확약도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희망 범위 하단에도 못 미치는 36% 정도 하회하는 2만 5천 원 수준으로 결정이 이미 됐었는데요. 이런 결과에 아울러서 이 회사 측에서도 대표나 공동대표가 예정이 돼 있던 9주 매출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 9주를 팔게 되면 그것이 이제 대표의 수익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회사 쪽으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면서 책임 경영, 그러니까 2년 6개월간 보호해서 걸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나섰는데, 이렇게 포부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부터 일반 청약 결과까지 다소 아쉽게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저희가 좀 다룬 바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 화장품 기업들이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물론 최근에 주가는 다시 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증권사에서는 이제 실적 전망치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지금 아이패밀리 SC도 화장품 기업이다 네. 보니까 이런 흐름하고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초기 사업은 웨딩이었던 거는 맞고요. 2012년에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사업에 사명 바꾸면서 진출을 하고, 16년에 브랜드 론칭하면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던 업체입니다. 그몇년 동안에는 자리 잡기까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2017년에 매출액이 7억 원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 기준으로 720억 원까지 늘어났으니까 몇 배.
올해일까요? 아무튼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매출 비중을 보면 결국에 이 아이패밀리 SC 전체 매출액에서 이 뷰티 사업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9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웨딩 네. 사업이 10%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뷰티 기업으로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이렇게 동종 업체 주가 흐름이나 현재 이런 수준 같은 것을 따져보는 것이 그 분위기를 좀 우리가 추산해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듯하기는 한데 지금 3분기 실적치에 대해서 이 전망치를 나온 것이 보니까 1조 한 1,491억 원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819억 원 정도로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보다 조금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한 3% 4% 정도 소폭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국내 쪽은 좀 견고한데 중국이나 중국 외 아시아 국가에서의 좀 매출이 좀 부진한 영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모레 쪽에서는 중국 쪽에서 이제 설화수 이런 고가 라인이 원래 흥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은 좋아요. 그런데 설화수 이 고가 라인 말고 이니스프리는 중저가, 좀, 네, 중저가 브랜드죠. 그런데 롬앤이랑 좀 가격대에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가 뭐 온오프라인에서 매출이 한 50% 정도 꺾일 것이다. 네, 이런 네.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연말까지도 이 흐름이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증권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에 관해서는 이 매수 의견,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홀드로 조정을 한 업체들이 굉장히 네. 이달 들어서 많았고요. 뭐 9개 증권사가 이달 들어서 목표가 하향 조정을 한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LG생활건강도 아모레퍼시픽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인 시선이 있기는 했는데요. 네. 역시나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3%, 4% 정도 더 하회한 그런 수준의 실적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중국 쪽 이 소비 약세에 따라서 매출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하향되는 움직임이 동시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도 이제 아이패밀리 SC도 그럼 중국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살펴봤더니 중국형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네. 38% 정도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이 일본 27%, 국내가 23% 수준입니다. 중국에서 작년 매출액이 274억 원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니 네. 지금 중국 쪽이 소비가 화장품 부분에 있어서 크게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나 봐요. 쉽사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이 현 시점에 이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심 악화 그리고 뭐 산업이 정체된 측면이 어느 정도 청약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부분이 최근에 상장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한 공모주들 말이죠. 이게 상장 후에 또 마이너스 수익률 보인 것이 또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과 또 오늘 그 아이패밀리 SC 공모 흥행에 대해선 좀 실패한 부분 이런 것들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관성을 좀 따져보면 네, 좋을 네. 것 같은데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그래서 제가 한 세 곳 정도 꼽아봤는데요. S&D, K카, 프롬바이오 이들 업체가 공모가를 희망밴드 하단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국 확정을 했던 기업들인데요. 세 개 종 주가가 결국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봐도 공모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네. 일단 S&D 같은 경우는 공모가보다는 약 30% 정도 하락한 위치에 와 있고 K카는 그보다는 덜한데 5% 정도 내려와 있는 수준입니다. 시초가가 이미 그 상장 첫날에 공모가에서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를 희망밴드 최하단 18,000원 이하로 설정을 했었는데 현재 주가 보니까 한 15% 정도 낮아져 있는 수치이네요. 주가가 이제 상장 이틀 만에 공모가 이하로 내려오고 나서 공모가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 정리를 하자면 이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앞다퉈서 공모가 희망 가격을 좀 웃도는 가격을 써내면서 공모가가 좀 높아진 경향이 있었는데 그 분위기와는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모가 상단 이상을 확정했던 게 올 초 들어서는 한 80%, 100% 정도였었는데 지난 9월부터 이게 75% 이하로 이제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이 기업 공개 시장이 과열됐던 측면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결국엔 재수준으로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측의 이런 가격 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 좀 제 수준을 찾아가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자, 이번 달에도 뭐 엔캠, 또 카카오페이, 뭐 피코그램 등등 줄줄이 또 청약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공모시장 좀 전망 어떻게 보는지 또 투자 시 유의사항까지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10월에도 줄줄이 이제 공모 청약해 보실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부동산 금융 관련 서비스 업체 리파인이 내일까지 청약 진행이 되고요. 동시에 내일은 2차 전지용 전해액 제조 업체인 엔캠 그리고 카카오페이 외 기업들이 25일부터 줄줄이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7월 이후 상장했던 IPO 대여들의 주가도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공모주 분위기가 좋았던 이 상반기랑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맞다라는 데 증권업계 여러 전문가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오광용 신영증권 연구원의 조언을 좀 구해봤는데요. 이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서 이 공모주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관심 증가가 한정된 공모주 수량으로 인해서 결국 과열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평가나 고평가된 일부 공모주가 이 시장에 등장하고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염두에 두고 업체별 선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다시 한번 전해줬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쉬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